안녕하세요, 미스터 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56번째 시간이고요. What will you 띠리리? 너 뭐 할 거야? 라는 의미의 패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. What will you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do입니다. 너 뭐 할 거야? What will you do? 예를 들어서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끼리 교문 앞을 나오면서 뭐 할래? What will you do? 이렇게 할 수 있죠. 혹은 데이트할 때 뭐 먹을래? 하고 묻는다면 What will you eat? 이렇게 할 수 있죠. What will you? 자,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. 발음에 주의를 하셔야 되지만 제가 뭘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. 그냥 What will you? 이거를 잘 하세요. 잘. 왜냐면 What will you? 발음이 좀 어려우니까. 그렇다고 해서 여기 연음이 뭐 심하게 발생해서 What are you?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. What will you인데요.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What will you do?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What을 너무 강조해서 What will you?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해지죠. What will you? 이 정도랑 비슷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네요. 자, 뭐 사고 싶어? What will you buy? 무슨 말을 할 건데? What will you say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. 어떻게 해서 생긴 표현이냐? Will you do 뭐 할래? Will you do game? Will you do shopping? Will you do what? What은 앞으로 이동. 뭐 이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하던 거니까 익숙하죠.